이번 주제는 지하철 승하차 인원입니다. 우선 수도권 지하철 역별 승하차 인원 요약을 보시죠. 다음은 노선별 승하차 인원 요약을 보시죠. 다음은 수도권 지하철 역별 승하차 인원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강남역은 2위 잠실역과 3위 홍대 입구역에 비해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입니다. 또한 2호선은 탄호선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철옹성 갔던 강남역이 1위 자리를 잠실역에게 내어줍니다. 잠실역, 강남역, 홍대 입구역은 최고 상위권을 지킵니다. 잠실역과 홍대 입구역은 5년 전 대비 90% 수준으로 승하차 인원이 회복하였지만 강남역은 5년 전 대비 75% 수준의 회복에 그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하철 역별 월간 승하차 인원을 보시죠. 부산 1호선 서면역이 압도적 우위를 지킵니다.